지금 명사절 했고요, 형용사절이라는 걸 했고, 이제 마지막 부사절이라는 걸할 텐데, 네, 일단 질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업신여기지 마라부터 들어갈까요? Don't, look down on. 내려다보는 거니까 경멸하다, 깔보다죠. 네, look down on. 네, 경멸하지 마라. The poor. The poor 형용사 못만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지 말아라. 뭐뭐 때문이니까 뭐뭐 때문에 나타난 접수가 뭐인지 질문할 수 있는 거 당연히. Because. 뭐 때문에? They are. 그들이 poor.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유를 나타낸 역사 중에 하나? Because.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울지 마라. 네, 울지 말까? Don't cry. 뭐뭐 할 때죠? When the sun, 태양이 지다를 뭐라고 하죠? 밑에 좋네. Is gone. 태양이 사라졌을 때 울지 마라. 쉼표 찍고. 왜냐하면 뭐로 한다고요? Because. 네, 눈물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The tears. 눈물들이. 네, will not make니까 want죠. want인데 let 사용권 썼습니다. let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let 사용권은 목적의 동사로 나오죠.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보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뭐를? 더 스타 별들을 다시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잘 봐.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 쉼표 적었죠. 아까 쉼표 찍는 거안 찍는 거 해석 차이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계속 좀 보이고요. 다시 태양이 졌을 때 울지 마라. 쉼표 찍고. 왜냐하면 눈물이 레 사역동사의 목적의 동사원형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 네가 보도록. 그러니까 널못 보게 만들 거기 때문이지. 뭐를? 별들을. 그래서 슬플다고 울지 말라 이런 얘기죠. 네, 다시 해볼게. 빨리 불러볼래? 어떻게 해야 돼? Don't cry when the sun is gone. 쉼표, because the tears. 그다음에, want, will not 쓰는 말, want, let you see the stars. 이제,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전한 것은 아니었다. 네. 나데비코스라는 얘기는 나데비코스니까 A 때문이 아니라 뭐 아무튼 일단 들어보자. 네. 아까 했던 건데 I didn't. I didn't call. 네. Because. 뭐 때문에? I wanted to see her.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지? 아마 무슨 말이죠? 내가 그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전한 게 아니야. 전화했냐, 안 했니? 전화한 거야, 이건. 보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전화해본 거야, 그냥.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근데 아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렇게 쓰면? 나는 전화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뭐 해서? 내가 그녀를 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혹시 전화를 해서 그녀를 더 만나고 싶지 않을까 해서 전화 안한 거지. 이제 완전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보이죠? 쉼표. 됐지? 네, 아까 이 미리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까 지우개에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네, 다음에 다음에 정당하지 않다. 이 가짜 지우고요. It is not fair. 네,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뭐 하지 않는 게? 뭐 하는 게? 동의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To 뭐 하는 게?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게 누구에게? 그녀에게. 단지 뭐 때문에? Just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You don't like her. 네가 don't like her. 그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무조건 다 반대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94번. 아, 정치가를 결코 믿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에거든요. 근데 because 쓰지 말고 이제 since를 한번 써보자는 얘기지. since 뭐 때문에 정치가가 a politician 정치가가 뭐하기 때문에 never 결코 believes까지 들어가야 되겠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뭘 믿잖아. what he says 그가 말한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he so is surprised. 놀라서. 근데 뭐 했을 때 놀라? When 뭐 했을 때? Others 다른 사람이 뭐 했을 때? Believe him 그를 믿었을 때 놀라는 거죠. 비꼬는 거지 지금. 정치가가 결코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그런 놀라는 거죠. 뭐 할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믿을 때. 그래서 신스 뭐뭐 때문에. 네, 역시 말씀합니다. 1148번. 국경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as를 썼네. 이때는 as 그러니까 마음대로 아무거나 써주세요. 딱 똑같은 거예요. as it was 그것이 뭐였기 때문에 a national holiday 국경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ll the banks 모든 은행들이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were closed 네, 닫혔던 거죠. 은행이 닫은 게 아니라 닫혀진 거니까 성태까지 as 뭐 때문에 지금 그래서 because, since, as 지금 세 가지 했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몇 개만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네 뭐뭐 때문에 대해 now tha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now that 뭐뭐 때문에 now that 네, 좀 생소하죠? 네, 뭐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옵니다. you are a grown up 지금 adult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그런걸 썼어요. 네가 성인이기 때문에 너는 you must 넌 뭐야 말하냐면 think of 생각해야 되죠. 근데 뭘 생각해야 돼? 너의 미래를 your future 너의 미래를 생각해봐야만 하죠. 지금 너는 성인이기 때문에 now that 너는 생각해봐야 된다 너의 미래를. 네, 이건 쉬운 문장이고 750번 또 뭐 때문에 또 now that 또 확인하겠습니다. now that 뭐 때문에 now that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I am with I am here 여기 있기 때문에 with you 너와 함께 여기 있기 때문에 너 아무것도 아직 아무것도 없다. you hav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없죠. you have nothing nothing 좀 꾸며줘야 되겠죠. 걱정할게 to worry about 걱정할게 네, 아무것도 없는 거죠. now that 뭐 때문에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 아무것도 아직 있지 않다 걱정할게. 네, 727번 우리는 콘서트랑이 낫다. 네, 우리는 콘서트랑이 뭐망이 낫다. may as를 썼습니다. 네, we may as well 우리는 뭐망이 낫냐면 네, may as well go to the concert 콘서트에 가는 게 낫다. 네, 뭐뭐 때문에거든요. 뭐뭐 때문에 또 뭐 있다고요? singing tha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singing that 그렇죠? singing that 뭐 때문에 singing that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have already 이미 현재 완료 썼네요. paid 지불했기 때문에죠. 뭘 위해서 for the tickets 네, 이것도 한번 불러봅시다. 네. 한번 불러보실래요? 어떻게 될까요? We may as well go to the concert. 맞죠? Think that we have already paid for the ticket. 네, 750원. 내 마음은 찢어진다. 네, my heart, 나의 가슴이 is tear의 pp 형태의 톤이죠? 찢어진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대신한 표현 자체를 쓸 수 있거든요. 네, 대신해서 많이 쓰이죠. 뭐 때문에 내가 must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must be a 네, 전달자가 carrier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네, 뭐에 대한 carrier냐면 네, of bad news 나쁜 소식에 전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
근데 어떤 뉴스냐면 그 뉴스를 풀어줘야 되겠죠. 아니구나. 뭔가 사람에게 to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to do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whom I love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나의 마음은 찢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달자가 안 좋은 뉴스야. 근데 누구에게 전달자? 사람들에게 전달자죠. 근데 어떤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네, 다시 마지막. 네, 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My heart is torn. 접속사 때문에 that I must be a carrier of bad news to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those 원래 those who 써야되는데 여기서 those whom 썼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I love 이렇게 하면 되겠죠.